산동네 국민들 시 정승용 낭송 박영희 방향을 잃은 계절 때문에 툭하면 떼비가 오고 툭하면 폭염인 요즘 그래도 열심히들 사나보다 옆집 아저씨가 날품을 팔러 첫째 시간에 맞춰 나갔다. 오늘은 아저씨 18번을 기대해 본다. 중심을 잃은 역사 때문에 툭하면 새빵 빼라고 툭하면 쌈박질이다. 다들 먹고 살기 버겁다더니 옆집 아가씨는 어디론가로 막차 시간에 맞춰 나갔다. 내일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빌어 본다.